자, 15강이에요. 15강은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자, 이제 6장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거기 큰 넘버 1번을 쓰세요. 큰 넘버 1번에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요한계시록의 주 키 구절은 뭔가? 거기다 한번 요한계시록의 키 구절.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키 구절. 핵심 구절. 오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장 19절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거기다 조그만 넘버 1번. 내 본 것과.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가로 열고 뭐예요? 한번 다들 성경 열어봐 주세요. 19절 봅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죠? 요거 우리 다 아는 소리죠. 근데 요 도대체 본 것이 뭔가? 제가 요건 설명 안 해줬어요. 거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내 본 것은 답이 거기 있어요. 나의 오른손 위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그랬어요. 이 신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러니까 일곱 천사와 일곱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1장에 그냥 잠깐 비치기만 했어요. 예.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이제 하게 될 때가 와요. 그것이 지금 내 본 것이에요. 1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재 있는 일들과 현재 있는 일들을 2장과 3장에 일곱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 그게 현재지만 그냥 그 당시의 현재지만 95년에 썼을 때 이것이 계속 교회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가주는 현재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것은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지금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공부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네. 자, 그런데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공부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4장과 5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성이 보좌를 방문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나머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신비기 때문에 그래.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으로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적으로만 이해하면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면 해석이 딴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은 뭐였죠? 4장은 요한을 데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갔는데 요한이 그 보좌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봤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룹들이 누구였어요? 24 장로들.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무슨 천사죠? 스랍 천사들인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게 4장에 요한이 벌써 영계가 그렇게 영안이 떠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같은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요한이 어떻게 봤어요? 그 예수님이 뭘 들고 있어요? 예? 작은 책을 하나 들고 계신데, 그렇죠? 그 책에 이님 일곱 개의 인봉이 된 그 인봉을 봤어요. 책 한 권인데 거기에 인봉이 일곱 개가 탁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요한이 눈을 딱 들어서 옆을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죽음을 경험한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이, 그게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에 그래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십자가 보혈의 그 의미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때는 그 이름을 안 썼어요. 구약 때는 상징적으로 그 예수님 이름을 여시와, 야외, 이렇게 여수와, 또는 호세야, 거기다 이제 예수라는 유대 이름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라는 건 예수스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이름은 헬라말이에요. 헬라말 예수스, 그러니까 세이비오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요한 앞에 딱 있는데 그 인을 띠는 분이 누군가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린 양이 인을 띈다는 거예요. 인이 몇 개 있어요? 일곱 개 인을. 예. 그런데 이분이 인을 띠시는 분이구나라는 거 이제 요한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인을 띠시는 예수님에게 24 장로들이 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딱 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4 장로들 외에 또 누구예요? 네? 천사들인데 천천만만, 다시 말하면 일반 천사들이에요. 아까 4장에서는 무슨 천사들이었어요? 스랍 천사들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천사들 엄청나게 멀리서 쫙 더 규모가 크게 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예, 이 구원시켜준 데에 고맙다고. 그리고는 또 누가 예수님을 어린 양을 경배드려요? 모든 피조물들이죠. 하늘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각종 피조물들. 이 피조물, 우리가 말하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들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죠. 저 위에 지금 영원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잠깐 이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이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7천년 이 시간 세계에서 떨어진 건 누구 때문에 이게 떨어졌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아담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이 시간 세계가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 세계에서 계속 살 거네 아담이. 그렇죠? 근데 아담이 시간 속에 떨어졌을 때 아담만 떨어졌으면 좋은데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동물들 또 생물들 물고기 다 지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도 같이 아담과 같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떨어진 그 양반들. 예? 근데 보면 뭐 꽃두까지 채소까지 뭐 양파 모기 메뚜기 뭐 별난 거기 전문하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수만 가지에 수만 가지. 예. 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1장 26절 28절 거기에 보시면 뭐냐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아담아 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가이드해줘서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네가 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피조물들은요 꼭 잘 적어놓으세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내렸어요. 2장 7절에 창세기. 다른 생물들은 그런 거 표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리고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도 창조 목적에 맞춰서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만드실 때마다 셋째,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 말 안 했어요. 물. 왜냐하면 그 물을 뭘 사용하시려고 장차 노아의 홍수에 사용하시려고 해서 좋았다라고 하질 않았지만 셋째 날부터 쭉 다섯째, 여섯째까지 이 생물들을 창조하시고는 좋아하셨더라, 좋으셨더라, it was good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릴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런 목적으로 또 이렇게 지었으니까요. 피조물들을. 그런데 1장 31절에 아담을 지으시고는 It was very good. 이런 단어 우리 알잖아요. 아주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요 아담은 이 피조물들을 다 데리고 교육시키면서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교육시키는 일을 맡은 특별한 책임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삼위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흐뭇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타락했어요. 타락했을 때 일부는 거기다 뒀지만 일부는 우리에게 창조 목적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피조물들 중에 일부를 이 세상에 던져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7000년 이게 끝나면은 피조물들 그 양반들도 따라 없어지든지 올라가든지 하겠죠.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이런 말 왜 합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보니까 재림 직전이거든요. 이 공중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지금 보니까 천사들도 예수님 보고 찬양을 하죠. 24장로들도 하죠. 스랍 천사들도 하죠. 또 지금 여기 뭐예요? 만유의 모든 생물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4장과 5장의 요 장면은 예수님 재림 전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와 가까운 시기 때에 나타날 사건을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저께 잠깐 그런 얘기 비쳤죠. 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5장이 끝나면서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요. 6장에 보니까 지금 5장에서는 이제 일곱 개의 인을 지금 이렇게 봉한 책 있죠. 6장에서는 그 인을 띄시는 장면이에요. 요한이 첫째 인을 착 띄고 둘째 인을 띄고 이러면서 여섯째 인까지 띄는 장면이 여기 지금 6장이에요. 6장. 그럼 요 인을 한번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제 요 인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요 인은요. 이게 지금 7년 환란이 아니에요. 7년 환란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여줄 때 인을 하나씩 띄었어요. 오케이? 그래서요. 여기 지금 주후 몇 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 예전에도 공부했는데 주후 30년에 여기 마태복음 24장도 마태복음 24장은 주후 몇 년이에요? 여기 주후 30년이에요. 여기 계시록 6장. 이게 주후 몇 년이에요? 95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보면요. 주후 95년에 계시록에 지금 주신 첫째 인 여기 보세요. 첫째 인.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열어 놓으시고 거기 그다음에 하나는 계시록 6장에다가 또 펴 놓으세요. 거기 성경에 보면 두 개 있죠. 우리 성경에. 네. 자. 우선 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을 띄는 걸 한번 봅시다. 첫째 인. 제가 읽을게요. 다들 열었어요?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여기다 이제 뭐라 쓰냐면 흰말 탄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흰말 탄자. 지금 여기서부터 말하는 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어디 아프리카 가나 중동에 가나 유럽 가나 미국에 가나 이 부분을 웬만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다 알아요. 예. 흰말 탄자라는 단어를 알아야 다. 그러면 가끔 물어봐요. 황 목사님, 흰말 탄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다 이 knowledge가 다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흰말 탄자예요. 흰말 탄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나 이런 데를 보면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경에다 적어놓은 게 많아요. 성경 자체가. 이것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 예. 예. 이건 가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서요. 진짜 예수님도 흰말 타셨는데 그분이
지상 재림할 때에 흰말 타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예요. 계시록 19장 11절을 딱 성경에 가서 보세요. 19장 11절을 딱 보시면 진짜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세요. 거기 성경에 나와요? 거기다 줄을 딱 끊어서 19장 11절에 진짜 예수님이. 그런데 요 지금 요 흰말 탄 자의 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건 적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가짜 그리스도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도 쓰고 있고 나가서 정복하고 전 세계 이 사람의 티칭이 전 세계 파워풀하게 퍼질 것을 이미 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아주 아주 강력하게 세계를 이 사람의 티칭이 퍼질 것을. 이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는 이미 이 예언을 했는데 일어나고 있죠. 우리 눈에서 지금 보이죠? 이게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서서히 하다가 언제 구체화됐냐면 바티칸 제2 바티칸 공의회예요. 내 말하는 걸 다 적으세요. 제2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65년까지 로마 가톨릭이 1962년부터 65년까지 로마 가톨릭에서 타종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는 결정을 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WCC가 다 거기에 동조하게 된 거예요. 요 말씀이 지금 주 95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 30년에 65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딱 가보세요. 여기 똑같이 24장 마태복음 24장 뭐예요? 24장에 보면 4절과 5절이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8절이 마태복음.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 내 것이 되죠. 한번 봐요. 이제 3절은 우리 알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 거예요. 오케이? 요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아까 말한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여기 24장이구나. 맞아요. 4절에서 그러니까 4절에서 5절. 이렇게 해서 23절에서 28절. 자, 됐어요? 예. 네. 요것도 요거 1번으로 이렇게 해서 요것도 1번으로. 여기 그다음에 우리가 인을 보면 둘째 인을 좀 봐요. 둘째 인 봐요.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고 또 그에게 큰 칼로 주어졌다. 이거 보면 무슨 말을 탄 자에? 붉은 말을 탄 자에. 예. 붉은 말을 탄 자.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요거는 붉은 말을 탄 이야기는 여기 보면 뭐예요? 이게 전쟁들이에요. 전쟁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전쟁 이야기 어디 나오나? 거기 보면 5절, 6절 보면 그래요. 5절, 예, 6절, 7절. 6절, 7절. 예, 됐어. 전쟁들이 여기저기, 여기저기서 막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끼리, 또 나라가 나라끼리 서로 싸움이 있어요. 둘째인, 또 셋째인을 봐요.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나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대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대나리온이라 하고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검은 말이, 검은 말 탄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기근이 있을 것이에요. 기근. 요 기근. 24장에 기근이 있나 보세요. 몇 절에 있어요? 예? 7절에 있죠. 7절. 거기 있죠? 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65년 후에 다시 요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 확인시켜 주는 대표적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셋째인 검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넷째인을 봐요.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이 킹 제임스 여기 지금 말씀 보존학교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에? 청황색. 오케이 청황색 책 좀 이따 보세요. 좀 이따가 써요.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하여금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게 보면요. 이게 지금 우선 색깔을 보면요. 이게 성경이 가끔가다가 그 원어와 아주 조금 떨어지는 번역을 한 성경들이 많아요. 각 나라 성경들 보면 아주 중요한 때. 여기 지금 색깔을요.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롤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여기다 영어로 써줄게요. 크롤로스. 여기 헬라말로 이렇게 돼 있어. 크롤로스 색깔이요. 크롤로스 적어놓으세요. 크롤로스. 이 크롤로스라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요. 여기 그린 색깔이 들어가는 그린. 근데 좀 dark green.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청황색. 청황색이 뭐예요? 그린 색깔이 들어있어요? 예? 예, 꼭. 하여튼 이 그린 색깔이 들어요. 그린인데 좀 이렇게 dark green. 이런. 오케이? 이런 색깔이 들어요. 이 크롤러스란 단어를 내가 이 사전, 저 사전 해서 많은 그 사전들을 들여다 보니까 그 이 그린 색깔이 들어있는 dark green. 그런 의미라는. 여기는 이 넷째인은 한국말로 뭐 청황색이라고 쓰세요. 청황색 말탄자. 이 말이 그런 말인데 이 말탄자는 이 말탄자. 이 붉은 말은 여기다가 전쟁이라 쓰시고 이 검은 말은 뭐예요? 기근. 요놈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써 있어요. 보면 여기다 쓰세요. 사망,
지역, 그 다음에 칼부림 이런 것에서 짐승까지도요. 짐승까지도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쓰세요. 여기 우리말에 그렇게 돼 있어요.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찮은 말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요 크롤 여기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없어요. 없을 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냥 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서로가요. 지금 이 말 가지고요. 말 가지고 그래서 별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 근래 이제 이건 실제로 지금 문자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데 요새 와서 어떤 그 주작이 나오는 또 사람이 있냐면요. 요 네 색깔이 요 네 색깔이 예, 이슬람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과 지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고 또 동시에 요 네 색 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색깔을 이야기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말탄 색깔 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말탄 색깔을 이렇게 이야기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스마엘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뭐라고 말해? 이스마엘 성경에서 무슨 저 들락이라고 그러죠? 들락이.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슬람과도 관계 있다는 게 이 마지막 때. 그럼 보면 이슬람 사람들의 이 국기를 보면은 요 네 색깔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요 네 색깔이 딱 요 네 색깔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미 팀들 보고 예전에 내가 이게 소련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가르쳤어요. 소련 목회자들에게. 그랬더니 소련 목회자들도 눈이 띵그려가지고 말이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소련 사람들이 가르쳤던 내가 이제 그 온 건데 우리 아미 팀들이 웹에 들어가서 이거를 조사했어요. 자 우리 카메라가 한번 붙여보실래? 여기 봐요. 여기에 지금 보면요. 여기 보이세요? 이슬람의 가장 중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에?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누가 태어난 나라예요? 마호메시 태어난 나라예요. 지금도 그 메카 거기 사람들 순례 가잖아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깃발이에요. 이놈이 여기 보면 그린하고 화이트예요. 두 색깔이 그린하고 화이트. 그러니까 이 이슬람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그린을 좋아해요. 하나같이. 그 다음에 요게 이라크 네 색깔이 까만 거, 그린, 화이트, 레드. 이란 봐요. 똑같이 여기 지금 레드, 화이트, 그린. 요르단 봐요. 다른 색깔 없어요. 그린, 화이트, 레드, 블랙. 쿠웨이트 보이세요? 똑같아. 그린, 화이트, 블랙, 레드. 팔레스타인 똑같아. 요건 어느 나라예요? 리비아. 요 초생 딸은 뭔지 알죠? 예, 우리 여자의 그 후손책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아랍 에메리트,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전부 그래요. 색깔이 요 네 색깔이 요 네 색깔.
근데 또 신기한 게요. 근데 내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뭐냐.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약 80억이거든요. 약 80억인데 이제 곧 80억이 될 거예요. 이제 지금 한 75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몇 프로예요? 한 33%, 한 30% 정도. 38에 24, 약 한 27억, 한 30억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이슬람이 말이죠. 이슬람이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전 세계? 거의 지금 이슬람이 전 세계 4분의 1을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3분의 1이고 전 세계 인구에 이슬람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 4분의 1은 안 됐지만 곧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4분의 1이면 20억이죠. 지금 이슬람을 15억, 16억 보거든요. 이건 내가 75억인데 80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슬람 인구 이렇게 찾아보세요. 보면 이제 세계 인구의 약 한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이 이제 곧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와이프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와이프를 4명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엄청나게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 4분의 1의 인구를 죽일 권세를 이 색깔, 이놈들이 가지고 있네. 이따 이 환자들은 이게 다 이제 송장들이죠? 4분의 1. 이슬람 종교 사람들 다 송장들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요거 나중에 저 달라고 그래서 뵙게 가세요. 안 그러면 본인들이 웹에 들어가서 다 뽑으세요. 응? 우리도 뽑은 거예요. 보여요? 자, 조금만 더 해요. 지금 몇째이네요? 넷째이네. 우리 다섯째인을 좀 봐요. 다섯째인을 딱 보니까요. 괄호 열고 성경 구절 집어넣어서 다섯째인은 9절에서 11절까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 여기 보면 순교자들 이야기 나오는데요. 보시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찰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가 찰 때까지. 지금 순교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요. 어떤 순교자들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보면 내 짐작하는 거예요. 이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바로 위에 요 순교자들이 신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이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동네 안 사니까 우리는 피부에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 전에까지
이슬람들이 더 많은 크리스찬들을 이제 죽이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아, 그거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안 됐다 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 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저쪽 동네 올라가서 엄청나게 귀하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 아, 이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구나. 이 숫자가 차야 되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이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분들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차원도 되죠. 근데 우리가 그냥 좁게 그냥 위에 네 색깔, 이 색깔을 볼 때는 우리 이슬람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좁게도 보고 넓게도 보고, 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읽는 거예요. 이슬람이 저렇게 못되게 노는 거는 이슬람이 나빠서가 아니죠. 누구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란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구별하고 막 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신약의 때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모든 걸 지금 주관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어준 게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여기다 쓰세요. 여섯째 인이, 여섯째 인 제가 읽겠습니다. 뭔가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큰 지진 또는 자연재해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 옮겨졌으니,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각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 들에서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냐.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 예수님이 여기다 보시면 예수님이 요건 그냥 이것도 5번하고는 없고 6번은 예수님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24장 몇 절이? 7절에, 24장 7절에. 그냥 이때는 예수님이 24장 7절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자주 일어난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지진은 같은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여섯 번 인의 지진은 지진에다가 뭐예요? 지진에다가 해일. 우리 해일 경험했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진, 해일, 그 다음에 그 뭐죠? 태풍들, 그걸 뭐라 불러요? 에? 쓰나미, 또 이 강한 태풍 오는 거 뭐라 그래요? 토네이도, 또 뭐예요? 허리케인. 예.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딱 보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전쟁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더 심해질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 이슬람이 더 강해져가지고, 이슬람이 더 강해지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교시킬 것이고 그와 동시에 기후변화가 지금 기후변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그 인포메이션만 알아가도 안 되죠. 그러면서 뭐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머리로만 이거 다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딱 봐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원주의가 일어나는 거를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가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나머지 것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몇 번째 인까지 했어요? 여섯 개이네. 인이 전체가 몇 개예요? 일곱 개예요. 일곱 개 중에 여섯 개 인이 순서대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